사진 제공 쉐보레 인사이트 김재현 기자. 쉐보레가 지난 22일 경기도 김포의 한국타임즈 항공에서 더 뉴 말리부의 시승 행사 더 뉴 말리부 익스피리언스 데이를 개최했다. 23일 쉐보레에 따르면 고객 및 소셜 인플루언서 등 총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더 뉴 말리부 익스피리언스 데이에는 동급 최고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이 0리터 가솔린 터보 모델, 새롭게 추가된 고효율 최첨단 2터보 모델 및 1.6리터 디젤 모델 등 더 뉴 말리부의 전체 엔진 라인업에 대한 시승뿐 아니라 주요 경쟁 차종과의 비교 시승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됐다. 사진 제공 쉐보레 참가자들은 더 뉴 말리부와 르노 삼성 SM6, 현대 소나타와 그랜저 등 경쟁 차종에 대해 일반 주행, 침타나, 레인 체인지, 제로 백 테스트 등 다양한 주행 코스를 시승하며 더 뉴 말리부의 뛰어난 제품력을 경험했다. 이날 행사에 참가한 차재훈 씨는 경쟁 차종과 한자리에서 더 뉴 말리부를 타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갖게 돼 좋았다. 더 뉴 말리부의 탄탄한 기본기를 재확인할 수 있었고, 특히 말리부의 핸들링과 주행 안정성은 확실히 동급 모델 중에 가장 우수한 것 같다라며 소감을 밝혔다. 사진 제공 쉐보레 이날 행사에는 더 뉴 말리부 1호차의 주인공인 배우 윤현민 씨가 참석해 말리부 오너로서 제품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는 한편 뛰어난 운전 실력으로 참가자들의 시선을 끌었다. 한편 쉐보레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4개 지역에 더 뉴 말리부 전시 이벤트를 진행한다. 전시 부스는 서울 강남 센트럴 시티, 인천 스퀘어원, 고양 스타 필드, 부산역에 마련되며 차량 전시 시승 및 SNS 경품 이벤트도 진행된다.